아이스크림. 어, 민초다. 이거 민초야? 선생 민초 좋아하냐? 민초다. 안 좋아해? 불호야, 불호. 안 좋아한다고? 어. 왜? 나 파인트 민초만 시켜서 먹어. 파인트를 민초만 시켜. 민초 안 먹어봤지? 아, 나 차라리 치약을 먹겠어. 민초. 벨벳 스트로베리 알아? 레인보우 샤베트 없어? 안 먹어요, 그런 거. 달달한 건 필요해요. 레인보우 샤베트 왜 먹어? 레인보우 좋아하시는데 레인보우 샤베트 안 먹는데. 달달한 거 안 먹어. 헷갈려? 이거 엽떡이야? 누가 해준 거예요? 야, 엽순한 맛. 안 먹어봤는데. 엽떡 안 먹어봤잖아. 어, 한 번도 안 먹어. 순한 맛은 맛있어, 먹을만해.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잘 먹겠습니다. 아, 나는 떡볶이에 소시지 들어간 소시지만 느껴져서 싫어. 느껴져? 응. 절대 미각인데? 배달 음식 자주 먹냐? 나? 자주는 아니고 원정 갈 때만. 뭐 먹어? 집에선 배달 절대 안 시키지. 집에서? 베스트 프렌드인데. 형이랑 현이 형보단 친해요. 그럼 배달 시키면은 플라스틱 나오잖아. 어떻게 생각해? 편하긴 한데 마음이 아프지. 마음이 아프다고? 마음이 왜 아파? 문제가 많잖아. 맛있게 먹네? 같이 드세요 형. 요새 요리사도 따로 섭외 시키니? 배달 배달. 포장해서 이걸 직접 그릇에 가져가서 여기다 포장해주세요 네. 하는 거죠. 플라스틱 말고. 없는 세상을 만든대요. 뭐 우리 그거 카페 갈 때 그거 설거지 이제 뭐지? 제가 해서 집에서 텀블러 가져가는 것처럼 카페 갈 때 텀블러 가져가는 것처럼 아, 설거지 제가 해야죠. 뽕뽕 협찬해 드린다고 전해드려. 형이요? 어 형이 한 번 뭐라도 뽕뽕 하나 해드리고. 나는 분리수거 하는 거 진짜 귀찮게 생각해. 뭔데? 귀찮긴 하지. 어, 그래서 내가 챙겨줄 거야. 어. 배달 음식 먹으면 항상 나오잖아 분리수거에는. 그렇지. 근데 이렇게 포장해 오면 분리수거 안 해도 편할 것 같은데? 내 생각에도 분리수거 할 바에는 설거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아이스크림 파인트 이 회사에 파인트라는 이 용기가 있어. 그치. 포장이 이렇게 돼?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램 수는 맞춰서 이 용기에 주는 건가? 그렇지. 그런 유도리는 있겠지. 어. 연락 해보자. 민트초코 되게 잘 먹는다. 맛있어. 난 민트초코 못 먹거든. 팬분들도 이렇게 이런 거 가져가서 받아오면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럼 인증하면 인증하면은 너가 사인본이라도 드리면 어 좋지 좋지 많이 해서 응. 해주시지 않을까? 응. 저희도 환경을 생각해서 이런 캠페인에 동참을 할 테니까 팬 여러분들도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글라스락에서 하는 노 플라스틱 용기 내 픽업 챌린지 많이 참여해 주세요. 안녕.